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배웠나 봐. 18번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저는 불리는 신이 아니라서 신굿을 안 해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리는 기준이 뭔데요? 뭐 지식을 불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 피디님, 그 신굿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불리는 제자가 있고요. 못 불리는 제자. 그냥 그거는 대놓고 직역하면은 돈잘 버는 제자. 네, 돈못 버는 제자. 요 기준으로 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기준으로요? 재물을 기준으로. 그걸 기준으로는 할수 없죠. 저희 집은 그 가물들,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신병,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오세요. 무당 선생님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완전히 그 신받았던 초창기부터 그래요. 지금도 그래. 왜 그런 다들 말을 안 하고 와? 이게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 미안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사주를 적다 보면은 이게 신당이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촛불이 눈에 보인다든지 신당이 보인다든지 연꽃이 보인다든지 물어봐요. 근데 보통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뭐 엄마도 놓고 아빠도 놓고 만약에 밑에 자손들도 나왔는데 자손에서 신당이 보이는 경우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은 이 친구가 해야 되는 친구. 근데 만약에 집안의 내력으로 신줄이 타고 내려오는 경우들은 엄마 적었을 때도 엄마한테도 보이고 제가 끼리끼리 만난다 그랬죠. 아빠 적으면 아빠한테도 보이거든요. 근데 신당이 엄마 쪽에서 뭐 할머니나 엄마가 차렸는 경우에는 엄마한테서 보이는데 이게 자손들한테 보이는 경우들이나 뭐 당사자한테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은 영락 없이 그래. 근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학교 가서 배웠나 봐. 18번처럼 똑같이 하는 말이 저는 불리는 신이 아니라서 신굿을 안 해준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리는 기준이 뭔데요? 뭐 지식을 불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학식을 불릴 수도 있는 거고, 뭐말 그대로 돈을 불릴 수도 있는 거고. 물어봐. 뭔데요? 이러면 저는 무당으로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저는 불리면 안 되고 눌러가면서 살면 된다 그랬대. 그래서 뭐 단지를 모신다든지 아니면 굿을 하면서 살든지 뭐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제가 18번 있죠? 신이 오란다고 오고 가란다고 가냐고. 눌러진다고 호떡이냐고 눌러진다고 눌러지게 네안 그래요? 맞죠. 네 만약에 나 가라 그러면 나내 딴엔 내가 신이면 되게 화낼 것 같아 이게 긁어놓을 것 같아 안 그래요?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불릴 제자 못 불릴 제자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 신의 영역은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따지는 기준으로 신을 내려주신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세계에서 신받을 사람 잘 없을 걸? 그렇죠. 네. 잘 없을 거예요. 근데 무당도 트렌드가 있다? 무당도 트렌드가 있어요. 근데 이 무당들도 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내담자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게 연예인화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 보면 아시잖아. 인기 되게 좋은 선생님 있고, 매 수업 시간에 농담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정말 대학교 대학원생 강의도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의 기준으로 따져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따지니까 또 그렇게 따진대 강신무인지 세습무인지를 가지고 또 신을 내려주신대. 강신무가 뭐고 네, 세습무가 뭐고. 강신무는요 진짜 두드려 맞으네. 네, 그러니까 세습무부터 설명을 하면은 세습무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무당이에요. 네,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무당. 할머니도 무당이고, 아버지도 무당이고, 엄마도 무당이고, 뭐 이게 다 내려와. 집안의 가업이야. 일본의 300년 우동하고 똑같아.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그냥 전통적인 간의 수공업 같은 문화인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 밥만 먹고 눈 뜨면 보는 게 그거야. 생활하는 게 전보는 거고, 생활하는 게 굿하는 거고, 생활하는 게 전부치는 거를 봤어. 이 사람들 굿 정말 잘해요. 말. 그 다음에 공수가 있겠어요? 공수 없죠. 예, 왔네 갔네 도와주네 이제 하죠. 근데 너무 예뻐. 어떤 한 예술을 본것 같아. 이게 세습무예요. 근데 강신무는 생뚱맞게 애가 하나 무당이 나와. 물론 집안에 누가 있고 하겠지만은 생뚱맞게 나와요. 이런 애들 신병 앓거든요. 아파요. 아프든지 뭐 돈으로 치든지 사고를 치든지 아파. 얘네들은 누가 봐도 신병인 것 같은 어느 과정들을 겪고 고락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신을 내려주는 요건들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신이 있기 때문에 점사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구판 얘기했죠. 네. 강신무들 구판에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춤추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발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몇 발 뛰고 왼쪽으로 앞에 갔다가 손은 이렇게 했다가 이때 어이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게 문서가 다 있어. 근데 강신무들 거기다 갖다 놓잖아요. 어이짜 이거는 하는데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와. 얘네들 막 방방방방방 잘 뛰기도 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좋아하는 또 장단들이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대충 이렇게 치면은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해야 돼. 뛰고 싶으면 뛰고 그냥 걷고 싶으면 걷고 그냥 상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공수가 막 들어오고 막 이래. 근데 문서 생각하고 발걸음 생각하고 여기에서 턴을 45도 해가지고 여기에서 팔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거 하다 보면 공수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세습무하고 강신무의 차이거든요. 그죠? 근데 신을 불릴신 못 불릴신 그 다음에 세습무 강신무 천신 조상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처럼 나눠져서 얘네들이 분류화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은 너는 할머니가 앞서가고 깨끗하게 가야 돼. 너는 대감이 들어서 가지고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되고 대감이 들어섰으니까 작두신이 들어와가고 넌 대차게 불릴 거야. 그럼 할머니신이 들어오면은 그 뭐 이렇게 좀 쪼잔하게 불리나? 작두신은 대차게 불리면 예, 멋있게 딱 들어와서 대차게 불리면 할머니는 쌀알 이렇게 하면서 좀 쪼잔하게 불리나?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럼 애기신이 들어오면은 그 과자나 깨작깨작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어? 애기씨들 얼마나 영검하신데? 네, 애기씨들 제가 그랬죠. 365살이라고. 거기다 대고 동자, 선녀, 뭐, 야, 자, 뭐, 니들, 뭐, 이거 아니라고요.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뭐, 불리신이라서 못 불린다? 제가 제일 많이 웃는 얘기인 것 같아. 불릴신. 그러면 무당은 돈 되려고 무당이 되는 거면 연예인이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